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케인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시죠! 클래스! 워디 클래스! 어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아스트로 클래스입니다. 2016년 6명의 소년들이 가요계의 슈팅스타처럼 나타났고요.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성숙미를 보여주더니 이번에 아스트로의 첫 유닛으로 뭉친 문빈 사나가 대놓고 무대 위에서 온무파탈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퍼포먼스, 보컬까지 완벽한 3박자로 가요계를 점령한 실력파 듀오 아스트로 문빈 사나 클래스! 오늘은 아스트로의 무대장인 문빈 그리고 감성 보컬 사나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예! 와 대박! 가자! 아 러브게임 클래스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와. 아스트로의 문빈 사나 씨 모셨는데요. 우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밀사 아스트로 문빈 사나입니다. 와. 자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뭐야 눈치 게임 뭐예요? 아 형부터 하세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빈 사나 유닛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문빈입니다. 네 저는 문빈 사나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사나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양보해도 돼. 잘생긴 외모 양보하셨는데. 아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까 예. 저는 동생이 양보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 뭐 리더이기 때문에 또 양보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리더예요, 맞아요. 리더예요. 예예. 아, 두 분 중에 또 리더가 우리 문빈 씨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리더를 맡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팀. 저희 팀 문제가 없고요. 네. 네 잘 따라줘가지고 사나가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진 형이 많이 생각난다. 진진 형의 그 리더 형의 자리가 많이 그립다. 이런 인터뷰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멘트나 그런 것들을 리더가 많이 하잖아요. 정리해서. 네.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정리해주고 이런 맞아요. 역할을 진진 씨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오늘 사나 씨 믿고 가도 되나요? 빈이 형이요? 아니요. 사나씨. 아, 저 당신이요, 당신. 아, 오랜만이지만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추억 속에 그 아, 그걸 잠겨서. 예. 죄송합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추억에 잠기신 건가요? 아니, 벌써부터 시작부터 약간 불안한데 지금. 네, 아, 이제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나 씨, 처음에 유닛 문빈 형이랑 한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네. 그리고 이 컨셉, 배드 아이디어 컨셉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일단은 둘이서만 무대하는 건 또 처음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거니까 걱정도 많았는데 예. 그게 또 빈이 형이라서 예. 더 걱정이 컸어요. 아. 왜냐면 형이 몸도 좋고 피지컬이 좋고 그렇죠. 무대를 정말 잘하잖아요. 예, 네. 뭐 그럼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첫 연습 때 딱 맞춰보고 케미가 잘 맞는다. 됐다.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됐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저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유닛 첫 유닛이어서 정말 환호를 질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로 달려볼 거예요. 추억의 2인조 그룹. 때 최근 2인조 그룹 두 명으로 구성된 팀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떤 팀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그렇죠. 알려드릴 거예요. 추억의 네. 2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잘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소풍 갈 때 이 노래가 진리였다고. 추억의 혼성 듀오 자두의 김밥이 추억의 2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자두 김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김밥 많이 먹나요? 아, 김밥 요즘에도 많이 먹어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어제도요? 네. 간편하고 네, 편리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문빈 씨가 다이어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은 풀었습니다. 2주 차에 약간 풀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또 아로하 분들이 밥은 잘 먹는지 건강식은 챙겨 먹고 그렇죠. 있는지 그냥 무작정 굶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땀 흘리고 예.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 먹긴 먹는데도 그렇게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운동은 많이 신경 운동을 쓰니까.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요즘 꽂힌 음식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요즘 음식이요? 먹고 싶은 거. 아, 먹고 싶은 거. 다이어트 하는 중이지만 요즘 이거 먹고 싶다. 저는 막창. 막창. 옛날에 막 곱창 전골 이런 거 노래 부를 때 있었는데 지금은 막창. 사나 씨. 저는 마라탕. 네. 맞아요. 따가시네요. 마라샹궈, 마라샹궈. 저 어제 먹었는데. 맞아요. 마라샹궈.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이제 뭐 활동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네. 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아, 활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스포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원래 3주를 예상했는데 아마도 연휴 때문에 2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아로하 분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갑자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네, 최초 공개입니다. 예방접종을. 네. 아, 예방접종. 네, 왜냐면 사실 추석도 좋지만 활동이 한 주 당겨져서 끝나서 제가 너무 슬펐는데 제가 회사에다 일단 이메일을 써보긴 할 거예요. 아, 하지만 결정된 네. 사항이라서 예, 여러분 2주차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7위 공개할게요. 네, 데뷔 2주차지만 마치 5년차 같은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듀오죠. 무대비에선 나쁜 남자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대 아래선 순둥이 뽐내는 아스트로의 첫 유닛 문빈 사나가 최근 2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오! 아까 이거 있었나? 추가된 것 같은데 지금. 문빈 사나 Bad Idea 이 곡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멤버들이요? 누가 제일 좀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나요? 라키요? 라키 씨. 맞아요. 라키도 많이 해요. 네. 라키는 진짜 약간 좀 진지하게 와가지고 형 있네요.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 예. 예. 사실 또 퍼포먼스가 이 탐낼만한 퍼포먼스잖아요. 맞아요. 잘 예. 나와주신. 네, 멋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나 씨 막 굉장히 감성 보컬이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살짝 걱정했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번 녹음 때 약간 좀 강렬한 목소리로 한번 녹음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곡 때. 네. 그래서 근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뮤직비디오 얘기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사나 씨가 뭐 사방에서 활활 타오르는 막 그 불꽃 맞아요. 속에서 그게 힘들었습니까? 문빈이 형 멱살잡이가 힘들었습니까? 형의 멱살잡이. 형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왜요 왜요 왜요? 아니 그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멱살을 갖다가 네.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신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저희가 한 7, 8년 본사이고 친하니까 네. 솔직히 어떻게 싸우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찍어보니까 네. 또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강렬하게 잘 잡던데요? 막 서로 때리고 아니, 어떤 생각하면서 멱살 잡으신 거예요?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뭐 빈형한테 약간 쌓아뒀던 거. 아 있었구나. 쌓아뒀던 게 있었어. 쌓아뒀던 거 뭐 있었어요? 한 개만 얘기하자면
뭐 아침에 제가 네네 어, 빨리 일어나는 편인데 네. 네. 아 문길 씨 못 일어나 옛날부터 아, 못 일어났어요. 잠이 좀 많아가지고 네. 먼저 준비하고 방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 문길 씨를 빨리 좀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멱살을 일어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거꾸로 멱살을 문민 씨가 막내 멱살 잡은 거는 촬영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안 했어요? 그건 아예 없었죠. 아, 네, 아예 컨셉상 이제 그 꿈속에서 들어가서 네. 악한 사나랑 저랑 싸우는 씬이었는데 그게 아예 없었어요. 아, 그 문민 씨는 와이어 한 거였죠? 뒤로 이렇게 싹 아, 넘어가는 거. 저는 그게 와이어가 아니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 트램플린 네, 이, 네. 트램플린. 네, 트램플린, 트램플린, 트램플린. 그걸로 헉?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네. 제가 뒤로 이렇게 딱 떨어질 때 팡 터지는. 오, 거의 뭐 영화 아니에요, 네, 와이어 영화. 뛰고 액션 이렇게 영화. 이렇게 거의 떨어져.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가슴에다가 그거 진짜. 아, 처음에 되게 무섭고 네. 뒤로 넘어가는 것도 되게 무섭고. 무섭죠. 이게 이제 되게 아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럼 몇 번을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 촬영. 남자다. 터지는 게 그거니까. 와. 사나 씨 몰랐어요 그거? 어 알고 있었는데 네. 저는 피곤해서 자기 싫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응원해줄 법도 한데. 네. 아, 사나 씨는 그 불 활활 타오르는 거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 좀 얘기해줘요. 일단 너무 약간 뜨거워서? 불길이 세가지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 약간 립싱크 약간 립다는 부분에서 예. 약간 좀 덥고 예. 무서웠던 예. 그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막 유리 조각 파편 같은 거 이렇게 막 있는 장면들은 네네네. 그러면 CG인가요? 그거는 CG죠.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만들면서 그 되게 디테일하게 눈빛이 예.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유리가 사방이 있습니다. 잘해 잘해요. 문빈 씨 잘합니다. 예, 연기자니까. 아, 예. 그렇죠.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6위 공개할게요. 6위 듣기만 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흥신 흥왕 듀오 원투가 초기 2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자 엉덩이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오늘도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갓세븐의 리더 JB와 비주얼 끝판왕 진영이 뭉친 JJ 프로젝트가 최근 2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이제이 프로젝트 내일 오늘 흐르고 있습니다. 제이비 씨가 갓세븐의 리더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유닛의 리더는 우리 문빈 씨가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사나 씨가 네. 사나 씨가 이겨서 사나 씨가 리더가 됐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리더 뽑은 기준이 뭐였는데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로 네. 뽑았어요? 네. 아 그 한 멤버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MC인 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서 정했습니다. 네. 사나 씨가 제가 리더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더 일찍 출발했겠고 팀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아, 근데, 근데 사실 네. 이 이름만 리더인 거지 거의 그 별 그 차이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아 약간 둘 다 발리 네. 발리더 느낌으로 맞아요. 발리더입니다 발리더. 맞아요. 아 진영 씨가 이제 드라마 드림아이라든지 뭐 화양연화 외 많은 네네. 연기자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맞지. 18의 순간 저 문빈 씨 잘 봤거든요. 아, 예. 앞으로도 아 요런 캐릭터가 나한테 들어와 주면 좋겠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한테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뭐 구체적으로 뭐 학생 역할 뭐 이런 네, 학생 역할은 해봤으니까 지금 나이대에 맞는 사회 초년생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회사에 이제 막 들어간 미생, 신임, 네, 미생처럼 신임 장그레 장그레 아, 장그레처럼 네, 네.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네네 뭐 관계자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사나 씨도 네. 맡고 싶은 역할에 부잣집 도련님 제가 그거 봤는데 아, 근데 까탈스러운 부잣집 도련님을 어필했단 말이에요. 네, 왜 까탈스러운 좀 까칠한 까칠한 그냥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멱살 잡은 그 기분으로. 네, 그 기분으로. 일 똑바로 하네.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오! 약간 이런 식이. 네네. 그래서 아 막내 저 부잣집 막내인데 까탈스러운 이런 역할 관계자 네. 여러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니 이 머리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까탈스럽게. 네, 까탈스럽게. 까탈스럽게. 자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노래 제목만큼 강렬한 스타일링으로 주목을 받았죠. 힙한 여성 듀오 타샤니가 추억의 2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경고 흐르고 있습니다. 윤미래 씨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래퍼로 아, 불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자 이제 서로에게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 팀으로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번에 둘이 유닛을 해보니까 사나 씨가 보기에 아 우리 문빈 형은 이게 진짜 최고다. 어 원래 아스트로 활동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일단 무대에서의 빈 형만의 에너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형들한테 아니, 형한테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무대에서 문빈 씨가 뒤로 봐주면서 눈빛 교환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 맨 뒤에. 예, 네, 맨 뒤에. 그런 거 할 때 그 눈빛에서 에너지 좀 받아요? 아, 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점점점이. 잘 줘야겠네. 아, 나 물론 받죠. 물론 받는다고요? 물론 받는 물론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받는다고. 아, 받는다고 대충 얘기해 주네. 아,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참. 문빈 씨가 보기에 아, 우리 막내 따나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따나는 습득력. 오. 습득력이랑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도 계절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사나이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오. 예. 이번 연도에 사나이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래도 좀 약간 비유적으로 하면 무슨 계절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요 가을인 것 같아요. 오, 가을. 아, 네.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도 가을이잖아요. 네. 약간 차가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아~ 아~ 우리 사나 씨는 겨울에 컨디션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 겨울 네. 좋아해요. 네. 겨울입니다. 겨울. 왜 왜?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네. 네. 점점 아. 이렇게 되다가. 아 늦가을 늦가을. 네, 겨울 늦가을. 아 습득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네, 뮤직비디오 맞아요. 촬영하면서 느낀 거 있어요? 어 우리 사나가 이런 게 습득력이 좋네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이해력도 좋고 그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네. 대로 진짜 표정도 잘하고 해서 저도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왜 사나 씨가 위에 있고 문빈 씨가 밑에 있었나 무릎에 이렇게 앉아 아, 네. 안고 있는 아, 투샷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NG 많이 안 났어요? 그때 NG 많이 났어요. 그때가 첫 촬영이었는데 네. 얼굴이 다 부어 있어가지고 아 얼굴 때문에 네, 얼굴 때문에 둘 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왜 다시 갈까? 아 너무 부어 있어. 네.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NG가 가장 많이 났다는 내 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음악과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뮤지션이죠. 개성 강한 노라조가 최근 2인조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사나 문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요. 금주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날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아스트로 러브게임 혹은 아스트로 박소현이라고 너튜브 검색창에 쓰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달달한 음색 플러스 달달한 음색은
기호강이란 답이 나왔죠. 꿀보이스 에즈원이 추억의 2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사랑 플러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무대를 한번 보면 아슬아슬한 이분들의 매력이 흠뻑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벨벳의 첫 유닛 아이린 슬기가 최근 2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여기도 레드벨벳의 첫 유닛입니다. 먼스터 흐르고 있고 멋있었죠. 아, 엄청 멋있었어. 아, 이게 또 사실 레드벨벳 하면 우리 사이코 커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빵빵즈 사이코. 사이코. 이거 그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예.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천만 뷰 넘었던 거. 천만 뷰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보민 씨, 현진 씨, 대휘 씨가 다 와서 메시지를 남기러 갔는데 사나 씨도 그들에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좋아요. 근데 네. 이번 활동하면서 사실 사나 씨는 매번 그들의 음악에 이게 다 SNS 올려주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그분들은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진짜 네, 서운한데 한마디 남겨주세요. 빵빵즈 친구들아, 내가 데뷔를 했는데 아무 그냥 데뷔 축하할 때만 약간 문자 보내고 약간 좀 섭섭하더라. 음악은 듣고 있는 거지. 더 열심히 할게.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혹시 문빈 씨도 네. 이번 활동하면서 누가 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줬다거나 고마운 사람 있어요? 저희는 그 제 친구들도 네. 다 남겨줬어요. 신비 씨. 신비 씨도 그렇고 엄지 씨도 그렇고. 엄지 씨도 그렇고 수지 씨도 그렇고 승관 씨도 그렇고. 아하. 어떻게 빵빵지만 이렇게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빵빵지를 너무 했네. 네네. 좀 섭섭하네요. 우리 나나치 울어요. 자, 이제 레드벨벳이 또 많은 예능에서도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능에 나가고 싶은 뭐 전체도 괜찮고 개인으로도 괜찮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형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전 절대 안 해요. 네. 그거요? 네. 어떤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번지 아니, 점프? 아니 하고 싶은 거. 아, 저는 사나랑 먹는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데. 아, 좋다. 좀 괜찮아지면, 시국이 좀 괜찮아지면 먹는 여행. 우리 네. 윤 셰프랑 같이. 좋지 않을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다면. 저는 스웨덴 가보고 싶네요. 스웨덴. 야, 좋다. 스웨덴. 사나 씨 어떻게 같이 갑니까? 네,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근데 번지 점프는 안 할게요. 아, 번지 점프 안 하죠. 번지 점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 그건 본인 혼자 하세요. 그래,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그럼 라키씨랑 해요, 라키씨랑. 그러니까 좋다, 좋다.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 라키씨랑 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떨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다. 아, 꼭 이런 형들이 있었어. 가자. 안 돼. 라키씨 하고 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요, 라키씨 하고 하세요. 우리 따나씨 뭐 하고 싶어요, 예능 프로그램?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버스킹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타 그래. 치면서. 아 맞아요. 버스킹 하는 것도 그렇고.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사나 씨. 형이랑 그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게 의리가 좋은 게 같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 꼭 같이 형을 같이 활동하니까. 문빈 씨 같이 합니까, 아는 형님? 그럼요, 같이 해야죠. 뭐야, 왜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고. 네, 같이 해야죠. 지금 살짝 불안했어요. 팀인데요, 팀인데. 아, 그래서 우리 사나 씨는 사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런 버스킹 프로그램 저는 이제 강력 추천인데 이제 폴킴 씨 노래 중에 제가 그때 짧게 좀 들었었는데 우리 영상 영통하고 하면서 사나 씨 네. 마음을 해주실래요? 있잖아 해주실래요? 뭐 해주실래요? 마음. 아니요, 초록빛 하겠습니다. 아, 초록빛! 와, 너무 좋아. 저, 그러면 영상 우리 볼 아로아들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두 소절만. 알겠습니다. 세 소절도 괜찮고 부탁드려요. 아, 여기. 네, 5, 6, 7, 8. 버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절양암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우리 따나치가 이런 사람이에요. 와, 지금 음색이 너무 진짜
짱이죠. 아 진짜 짱이지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진짜로 너무 너무 좋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아니, 반전이야. 우리 막내는 퍼포먼스 물론 멋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막내의 맞아요. 컬러라 생각하는데. 그때가 엄청 잘 치고. 아 상라 씨 이거 저의 개인적인 부탁인데 괜찮아도 네. 괜찮아. 그 디노 씨 아. 노래 그거 저 두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아, 타이밍을 정해오셨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할까요? 네, 그냥? 지금 해주세요. 대본에도 없는데 뭐 타이밍을 정해오셨어요. 어차피 대본에 없어요. 그냥 저의 그냥 개치. 우리 아로하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개치예요. 예. 알겠습니다. 5, 6, 7, 8 스타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우와우와 와 자 여러분들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장가에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목소리 좋았어 와 아,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아 우리 문빈 씨 네. All I Wanna Do 중에 본인 네. 그 뒤에 그 있잖아요 All I Wanna Do I Love You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애드리 아니 거기가 좋아요 아니면 본인 제일 좋아하는 부분 불러주세요 네 저 가사가 제일 예쁜 부분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부르겠습니다 본인 제일 좋아하는 네. 최애 파트 진짜. 우리 문빈 씨 갑니다 5, 6, 7, 8 너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영화 속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옆에 있을게 네가 없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I'm always missing you 와! 와! 뿌이 뿌이 뿌이! 아 계속 노래만 들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선배님? 이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 무대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네, bad idea.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3위 공개할게요. 대중이 사랑하는 힙합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힙합 뮤지션이죠. 진우션이 추억의 2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진우션 말해줘 그러고 있습니다. 진우션과 피처링 엄정화거든요. 아. 이제 지금 엄정화 씨 얘기 나와서 그런데 문빈 씨. 네네. 엄정화 씨 초대라는 곡 있잖아요. 초대요. 초대. 아. 부채 들고 네. 하는 거. 왜 네, 그거 알죠? 알죠. 그 혹시 커버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오호. 아 커버. 약간 크롭처럼 이렇게 블랙으로 안 돼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아니 너무 한번 멋있을 것 생각해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선배님 거를 하려면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네.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은 커버 같은 거 막내 입장에서 아 우리 형은 이런 거 커버하면 잘겠다 아니면 본인이 혹시 하고 싶은 커버 있어요? 활동 다 끝난 뒤에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사나 씨?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요? 네. 네네 춤! 네. 춤 커버해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지난번에 네. 워너비가 워너비가 워낙 반응이 좋았어요 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너무 그거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비선배님 비선배님 거요? 비선배님 거요? 약간 아니어도 약간 레이니즘이나 레이니즘 좋다 레이니즘 좋다 어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니즘 이번 의상에 노출이 좀 있잖아요 문빈 씨 맞아요 좀 많아요 너무 많이 찢어졌더라고 근데 그런 자켓에 약간 찢어진 그런 옷 입고 레이니즘 문빈이즘 한번 보여주세요 문빈이즘 비니즘 네 비니즘 어때요? 잘 어울려 이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컴펌은 그럼 문빈 씨가 내리는 걸로 그렇죠 문빈 씨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두 개 다 너무 그치? 괜찮은 거 같아 그쵸 두 개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활동 끝나고 천천히 그냥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한번 천천히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파이팅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 멋진애 옆에 멋진애 엑소 찬열 세훈이 최근 2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10억 뷰 흐르고 있습니다. 와. 여기 두 분은 맥주 광고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보셨죠? 네, 맞아요. 두 분도 어울리는 광고, 두 사람의 케미에서 가장 어울리는 광고 뭐 있을까요? 하고 싶은 광고. 아, 뭐 청량한 것도, 왜냐면 청량 섹시니까 청량한 것도 좋고. 그렇죠, 다크. 하나 씨는 그거죠. 청량 음료. 청량 음료. 청량 음료. 네, 그렇죠. 저는 하나 씨는 데뷔 때부터 밀고 있어요. 예, 맞아. 좋아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맞아. 예. 그럼 말아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마라탕. 마라탕. 맵다 이런 거. 아, 그런 거. 아니 사실 우리 사나 씨가 예전부터 그 음료 미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랑 같이 스케이트보드 요즘에 계속 타고 있죠. 그걸 타면서 그 문빈 씨가 잘 나오겠다. 문빈 씨가 선물해준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네. 그 청량한 그 음료를 해야 되는데. 아, 좋을 것 같아. 아, 문빈 씨가 스케이트보드를 선물해줬나요? 네, 맞아. 생일 선물로 풀 세팅 해줬죠. 보호장비라. 네. 그래서 그거 요즘에 잘 타고 있죠. 아, 너무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재밌어요? 더 잘 타고 싶은데 네. 아,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무섭기도 하고. 아, 무섭기도 하고. 다칠까 봐. 네, 조심해야 됩니다. 활동 끝나고 타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빈 씨 혹시 어울리는 광고 두 사람이? 아, 드라이브? 스포츠웨어. 아, 스포츠웨어. 스포츠웨어. 괜찮지 않을까요? 오. 살짝 노출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건 빈이 형만. 전 안 됩니다. 네, 약간 달리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의 광고 찍으면 어떨까? 아니 근데 스포츠웨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크 섹시 이런 네, 느낌으로 다크하게. 막 달린다 막 이렇게. 맞아. 왜냐면 이번에 제가 뮤직비디오 보니까 두 분이 얼굴에 메이크업을 조금 이렇게 분장도 했어요. 과하게 좀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상처 같은 상처도 거. 있고요. 그거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 그거 그대로. 네, 그런 그, 식으로. 그거면은 그. 약간 마데카수 그런 거 찍어야 되지. 아! 그러면 멱살 잡고 네. 연고 연고 아프니까 형 네. 이거 발라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은 멱살 한번 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 하고. 배드 아이디어니까. 어, 그렇죠. 당신의 나쁜 약간... 기억엔 마데카수. 어, 좋다. 약간 츤데레로. 네. 아, 나쁜 그, 기억엔 그, 마데카수. 어, 그거 너무 좋네. 그거를 러브카솔로 해주셔야 돼요. 아, 러브카솔로. 네, 당신의 아픈 기억엔 러브카솔. 어. 너무 좋네요. 사나 씨, 멱살 잡고 한번 아침에 일어나고 했잖아 하면 마지막 멘트는 우리 문빈 씨가 예 마무리할게요. 자, 3, 2, 1. 내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의 화나면 러브카솔. 자, 이렇게 해서 뭐 연고까지 네. 아, 그리고 원하는 광고 꼭 찍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아,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3위 공개할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고음 천재 나얼과 감성 천재 윤건이 만나서 무수한 띵곡을 만들었습니다. 감성 듀오 브라운 아이즈가 추억의 2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오, 애들이 벌써 1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티격태격 하다가도 음악할 땐 누구보다 진지하게 바뀌는 분들이죠. 음악 천재 남매 악동 뮤지션이 최근 2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다이너스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도 무대에서 티격태격하고 또 진지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쵸. 두 분도 사실 무대에서는 다크 섹시 뭐 이런 거 보여주지만 또 무대 밖에서는 또
그냥 정말 귀여운 이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 따나찌 네. 저 뽀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나나의 뽀뽀. 아 뽀뽀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나요? 저는 못 봐가지고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우리 문빈 씨도 하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때 문빈 씨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따나랑 꿈나라 여행 뭐 배로 떠나요 맞아요. 이거 뽀뽀 어떻게 누가 먼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문빈 씨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게 낫다. 네네네. 그래서 짧게 귀엽게 우리 아로하 분들한테 부탁드려요. 파이팅! 파이팅! 우리 로아 분들 박소연의 러브 게임 보러 오세요. 뿌뿌. 역시. 역시 리더다 리더야. 이제까지 뽀뽀하고 중에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요. 제일 잘했어. 가슴을 쥐어잡고 있죠. 부담네요. 부담잡아. 자 우리 사나씨 이렇게 되면 부담이 좀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나 잘하죠. 아 그럼요. 우리 사나 뭐 너무 잘하니까 자 3, 2, 1 큐. 로하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빨리 꿈나라 배로 탑승하세요. 뿌뿌. 그럼 멘트도 직접 짜신 거죠 방금?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야, 정말 장인입니다 장인. 꿈나라로 떠나자. 네 장인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벌써. 추억의 2인조 그룹 1위 공개할게요. 1990년대 최고의 듀오입니다. 지금 들어도 여전히 세련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한 듀스가 추억의 2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나를 돌아봐 흐르고 있고요. 예. 뭐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는 곡은 얼마 전에 또 싹쓰리가 리메이크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뭐 리메이크하면 떠오르는 곡 있어요? 하고 싶은 곡 있어요? 저는 솔로도 괜찮아요. 컴백홈이요. 컴백홈. 컴백홈? 네, 그 2NE1. 네, 아니요. 그 서태지와 죄송합니다. 서태지 선배님 거. 네. 네. 진짜 오래된 곡인데. 맞아요. 그 옛날에 그 아기 때 그 네. 영상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컴백홈 서태지 네. 아이들 하고 싶어요. 하나 씨는 혹시 저는 저희 아스트로 단체로 네. 비행기. 오! 아 비행기 그 노래 거북이. 좋아하시나 봐요. 비행기 타고 네. 가요. 무대에서 그냥 저희끼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정말 청량미 청량한 뿜뿜. 느낌. 여름에 딱. 여름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좋다. 나중에 또 그런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에게 이번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직접 고맙다고 말하기가 좀 남자 둘이어가지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이번 활동 짧게 2주지만 그래도 네. 하면서 아 난 이거 막내야 이거 진짜 너무 고마웠다 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 형한테 고마웠던 거 기회 드릴게요. 얘기해 주세요. 살짝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볼까요? 네. 네. 자, 제일 고마웠던 거. 그래 막내야 참 너에게 배울 점이 많다. 여러 가지로 무대에서도 그렇고 너가 말하는 걸 보면은 참 많이 자랐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낀다. 너랑 유닛을 하게 돼서 첫 유닛을 하게 돼서 난 다행했고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감동이다. 진짜. 아니 근데 첫 유닛을 우리 막내하고 안 하고 라키 씨하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라키랑 했으면 예. 거기도 왜냐면 오래 본 사이라서. 그렇죠. 라키랑은 워낙 오래 봐서 예, 어땠을 것 같아요? 더? 더? 우리 막내 우리 손 놔! 더 힘들지 않았을까? 손 놔! 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진짜 오래 보면은 약간 그 사소한 거에도 토라지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라키랑 네. 이제 하게 됐으면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정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죄송해요. 자 우리 따나 씨, 우리 형한테 고마운 거 나 이게 형한테 제일 고마웠어. 빈이 형, 저희가 앨범 준비할 때 네. 빈이 형이 그 드라마 스케줄 변행하면서 해가지고 엄청 그래요, 힘들었어요. 알아요. 잠을 거의 못 자는 정도였는데 네. 형이라서 약간 힘든 티를 약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했고 형한테 너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 활동 때 배우는 게 많은 앨범일 것 같습니다. 형 사랑해요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형 사랑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야.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역대급 케미를 보여주면서 12년째 롱런하고 있는 듀오입니다. 친자매 같은 다비치가 최근 2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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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못했던 말 있습니까? 아로아에게 못했던 말 지금. 못했던 말이요? 네, 지금까지 하면서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근데 뭔가 오늘 하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아 근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해야죠. 오늘 어땠어요 방송?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짜 한 2년 만에 왔네요. 진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역시나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네요. 모든 걸 아시는. 진짜 모든 걸 모든 걸 아시는. 진짜 전지전능한. 방송할 때 너무 좋았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나중에 또 단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MJC는 중간에 왔다 갔단 말이에요. 네, 얘기 들었어요. 단체로 꼭 와주시고 완전체로 사나 씨 오늘 저랑 네. 진짜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방송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요, 은우 형이랑. 예. 진짜 그때보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주신 거 보고 와 진짜 저도 컸구나 저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또 제피님의 그 긍정적인 아이템션. 에너지 아이고 사나씨 받아서 저희가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로아 사랑해요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둘 셋 아로아 사랑해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